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절대음감의 구멍으로 등극하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 인생학교에서는 김희재씨가 특별한 중간고사를 치르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탑6는 특별 게스트 10인과 함께 네 팀으로 나뉘어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장민호씨의 슬라인으로 나선 이진혁은 트롯맨들 중 김희재씨와의 친분을 드러냈는데요. 김희재씨는 이진혁을 음악방송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혁은 김희재씨의 신곡 따라따라와의 엔딩 포즈를 따라하며 신분을 인증했습니다. 특히 이날 절대음감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히토라인 제시어는 고려 고교복으로 나왔습니다. 이찬원씨는 입에 모터를 단 듯 빠르게 성공했지만 김희재씨가 구멍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허재씨는 김희재씨를 두고 여기 나 있네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다못한 이찬원씨는 김희재씨를 향해 야! 라고 버럭하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날 김희재씨가 출연 중인 뽕숭악당이 숙봉 기획 특집을 예고했습니다. 회사원으로 변신한 미스터트롯 탑6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지난 2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 방송 직후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숙봉 기획 특집이 예고되었습니다. 김희재씨와 트롯맨들은 뽕에 살고 뽕에 죽는 숙봉 기획 직원들로 변신했는데요. 붐씨는 출연진들에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라면서 한 사람은 퇴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연진들은 외국인 바이어들과의 미팅 상황극을 펼쳤고 개그맨 윤민상씨가 누가 계약을 그렇게 했느냐라며 깜짝 등장했습니다. 또 사내 노래자랑을 통해 흥지수를 높였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숙봉 기획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높였습니다. 특히 김희재씨가 회사원으로 변신해 남다른 슈트핏을 뽐낼 전망으로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김희재씨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악당은 오는 9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27세 생일을 맞아 팬들이 생일 축하 버스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김희재씨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은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 수원, 용인, 분당, 오산, 동탄, 안양, 분포, 시흥, 사당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생일 축하 광고를 하는데요. 버스에는 95.06.09, 95년 6월 9일이죠. 너를 만난 건 행운이야, 평생 따라갈게, 김희재 생일 축하해 라는 생일 축하 문구가 담긴 광고가 게시됩니다. 수원, 용인, 분당 720-1번, 판교 성남 일대를 운행하는 340번, 수원 동탄 오산을 운행하는 20-1번, 수원 전시내를 횡단하는 88번, 99번, 수원 안산 시흥 과천 사당역을 운행하는 777번, 안양 시내를 달리는 6번, 안양 시흥 신림역 사담 과천을 운행하는 9-3번, 군포, 안양, 과천을 달리는 11-5번 버스에 생일 축하 서포트가 진행됩니다. 꽤나 광범위하죠. 김희재와 희랑별에 앞서 울산, 대구, 부산 지역 팬클럽인 힘이어든 누나들이 지난 5월부터 생일 축하 광고를 진행 중입니다. 희재와 희랑별 공식 카페를 포함해 김희재씨의 팬카페들은 기부 행사도 같이 진행 중인데요. 사랑의 열매와 미랄복지재단을 통한 기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바보의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숙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희재님 샤브샤브 맛있게 잘했어요. 근데 버섯별 모양 특이하네요. 그런 별을 만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독창적으로 좋았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희아리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샤브샤브 이번주는 김숙님이랑 캠이 너무 웃겼어요. 별모양 버섯 독창적인 별모양이네. 언제나 응원할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정권자님의 댓글입니다. 희재님 별모양 버섯 너무 웃겼어요. 무얼에도 항상 열심히 하는 희재님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올리랑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플레이리스트 김숙 희재 버섯별 완전 창의적인 별 크크 어쩜 이리 웃기는지 완전 귀엽고 사랑스러운 울 희재님 PD 또디 케미는 언제나 정답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